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드러머 조호연입니다. 제가 이제 새로운 커리큘럼을 하나 좀 준비를 했어요. 이제 스터디 레슨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레슨의 목적은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더 많이 배우고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좀 쉽게 넘어갔었던 부분들, 특히 이제 기본 연습, 이제 루디먼츠라고 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재미있게 좀 다지시면서 조금 더 멋진 드러밍을 위한 준비하는지 그런 커리큘럼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수업 과정을 신청하신 분들은 아마 좀 드럼에 대한 조금 더 진지한 고민 있으셨던 분들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전에 좀 뭔가 내가 했던 드러밍이 조금 약간 깊이가 없었다면 그 깊이 조금 더 깊이 있는 드러밍을 원하시는 그런 분들, 혹은 그런 간격이 조금 흔들린다든지,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되게 기본적인 부분들이고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인데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을 바로 이 수업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얻어가셔야 될 거, 뭐 내가 되게 많은 그런 지식들을 얻어가시는 그런 것보단 이미 내가 알고 있던 거지만 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몸으로 잘 표현이 되지 않았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저와 함께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스터디 레슨 같은 경우에는 좀 저랑 조금 더 친밀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한 주에 하나의 그런 레슨 커리큘럼이 제공이 되는, 이제 보통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레슨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수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숙제를 내드릴 거고, 숙제를 제출해 주시면 그걸 확인하고 또다시 숙제를 내드릴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뭔가 좀 새로운 내용들을 배우는 그런 진도가 나가는 차원이 아닌 이걸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다질 수 있는지 제가 그런 부분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안을 해드리고 각각의 회원님들에게 맞는 그런 코스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는 너무 이런 뭔가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는데 뭔가 새로운 걸 빨리 배워야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거지만 좀 잘 안 됐던 부분들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좀 발견하시고 찾으시고 그 좀 몸이 불편한 그런 연습들을 이 레슨을 통해서 좀 편하게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계속 조금씩 반복이 되고 쌓이고 난 이후에 한번 회원님들께서 세트에 가셔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연주를 해보시면 제가 이건 장담하는데 아마 굉장히 많이 달라지신 이제 회원님들의 모습을 발견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수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이 수업은 그냥 패드로만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트 연습을 원하시면 다른 수업 커리큘럼을 찾아서 수강을 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하지만 패드 연습만 있다고 해서 이 내용이 절대로 가볍다거나 형편없지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여기서 이루어지는 이 수업이 드럼 연주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절반 이상,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차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수업을 참여하시는 분들께 좀 하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는 결국엔 회원님들 몫이에요. 이 수업 성격상 조금 더 그게 강합니다. 회원님들께서 그때그때 조금 빠르게 숙제를 잘 제출해 주시고 하시면 진도가 빨리 나가실 수는 있어요. 그 다음 진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진도라는 거는 조금 더 탄탄히 다져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개별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개인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벌어질 수가 있는 수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숙제를 또 제출해주시고 이런 과정이 정말 원활하게 잘 되신다면 사실 다른 곳에서 뭐 한 3개월, 6개월 걸려서 또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 수업을 통해서는 뭐 한 달 혹은 뭐 3개월 만에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수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내가 하는 만큼 얻어간다 생각을 하시면서 수업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수업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